어떤 동작을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하체 근력 강화에 좋은 의자 자세 함께 보겠습니다. 아, 벌쓸 때 하는 그 자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벌까지도 세워주시려고. 건강해지게 한 벌입니다. 배워봅시다. 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네. 몸을 한쪽 옆으로 돌려서 섭니다. 두 다리, 본인의 발을 보세요. 두 다리 골반 너비로. 발가락을 좀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두 팔을 어깨 높이로 손가락을 활짝 여세요. 자, 그 다음 마실 때 서서히 뒤꿈치를 드시되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내쉬는 숨에 무릎을 굽혀서 직각까지만 벽을 타고 내려가듯이 가주세요.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허벅지, 엉덩이 그리고 복부 힘을 계속 유지합니다. 흔들리셔도 괜찮으세요. 엄지발가락 더 누르세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완전히 뒤꿈치를 앉으세요. 양손 앞에 짚고 무릎을 바닥에 그리고 무릎을 서로 부착한 채 종아리와 뒤꿈치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다리 사이로 편안히 앉아서 영웅 자세로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내려올 때 무지한 예. 소리들이 나네요. 네, 아주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죠? 네. 자, 함께 하겠습니다. 두 다리 골반 넘기. 발가락 사이사이를 다 여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양손 앞으로 쭉 받아주세요. 발 앞으로 숨 마시고 뒤꿈치를 드시는데요. 엉덩이부터 허벅지 전체 힘을 다 주세요. 쭉 앞에 한 곳을 보고 자, 그대로 무릎을 굽혀서 앉겠습니다. 근데 아래 복부, 엉덩이, 허벅지 힘은 계속 유지합니다. 오, 잘하세요. 이 자세는 하체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고 말린 어깨를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호흡. 완전히 엉덩이를 내려서 뒤꿈치로 가세요. 좋습니다. 이제 매트 앞을 바라보세요. 손을 바닥 아래 짚고 무릎 바닥에 그리고 두 무릎을 살짝 여시거나 완전히 부착하신 채 다리 사이로 앉습니다. 발목 괜찮으신가요? 발목은 괜찮아요. 네, 가슴 쭉 세우세요.